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시내 영화관을 찾아 브루커를 관람했습니다. 이날 역시 삼엄한 교통 통제 속에 영화관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 북한이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여러 번 쏘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사건 발생 10시간 뒤에서야 이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북한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남한을 겨냥해 대적투쟁, 강대강, 정면승부 등의 강경기조를 재확인했고 관영매체를 통해 이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방사포를 쐈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 5일 평양 등 4곳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지 일주일 만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윤 대통령은 배우들과의 만찬과 영화 관람 행사를 보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국방과 안보 문제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감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북한의 방사포 도발 이후 영화 관람 일정이 맞물려 의구심을 보인 국민들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의구심 가질 것까진 없다. 필요한 대응을 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럼에도 정치권을 넘나들면서 비판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여러 가지 문화 행사에 참석해서 문화 융성을 돕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때와 장소가 적절해야 한다. 방사포 발사와 북한 전원회의 이후 강대강 대립 국면에서 영화 관람은 최근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거 아닌가. 말로는 대단히 강력한 안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까지 주장할 정도로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실제 행동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모습에서 윤석열 정부 안보 정책의 정체성이 뭔지 묻고자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오전에 북한이 방사포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고 대통령실은 이에 관한 회의를 하고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에는 윤 대통령 부부는 극장에서 영화를 즐겼는데 이게 정상이냐? 만약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부부의 극장 데이트가 방해될까봐 두려워 북한의 도발 사실 공개를 밤까지 미룬 것이라면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국가 안보와 대통령 내외의 데이트 따위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윤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가 있었을 때에도 윤 대통령은 NSC를 즉각 열지 않았을 뿐더러 이튿날 만취했다는 사실이 보도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강한 안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벌써부터 윤 정부의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